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열공화와 문성공화를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게 문열공이 문성공의 윗대 할아버지가 되려면 문성공과 문정공의 촌수가 규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문열공에 대한 기록이 문정공 묘비에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문성공, 문정공 간의 그 촌수가 규명이 안 되면은 결국은 문열공이 문성공의 윗대 조상이라고 증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분 묘비에 이분이 적혀 있는데 이분하고 이분이 촌수를 모른다면 어떻게 이분이 이분 후손이라고 증명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촌수를 알아야만이 세계표가 완성이 되는 거야. 세계표가 완성돼서 연결이 돼야 비로소 누가 조상이고 누가 후손이고 알 수 있는데 촌수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문열공이 문성공의 선조일 가능성은 매우 크다. 지금 이제 아까 강의보 서문에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문열공이 문성공의 선조라고 말한다 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니라고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문열공과 문성공도 촌수가 규명이 돼야 돼요. 몇 대 손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열공이 문성공의 조상이라 하더라도 문성공이 문열공의 5세 손인지 6세 손인지 7세 손인지 8세 손인지 이걸 알아야 이 중간에 누가 누가 있는지를 다 알아야 문열공이 문성공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 중간에 텅 비었는데 문열공은 문성공의 조상이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직계 후손이라 하더라도 세대 구명이 반드시 돼야 된다. 이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직계 손이도 라고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특히 정도가 심한 것은 위로는 최균에서 시작하여 아래로는 최윤 중에 이르는 11세대를 근간으로 지금 그 저 강의보 말미에 보면은 그 부록으로 이 최균 후손 그 사도공계의 그 자손록이 수록돼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최윤 중까지 11세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이걸 근간으로 해서 가장 먼저 최순작파가 나누어졌다고 주장한다거나 또는 그랬는데 최순작파라는 게 뭐냐 문열공계예요. 그러니까 최균에서 최균이 시조고 그 밑으로 쭉 최윤중까지 내려갔는데 중간에 가장 먼저 최순작파가 떨어져 나갔다고 적혀 있다. 최명과 최이평을 문성공 윗대로 올려놓기도 했다. 그러니까 최균을 시조로 해서 내려온 거기에서 그 밑에서 문성공이 있는데 문성공에서 최명과 최이평을 그 위에 올려놨다. 최명 급 이평 우 가의 문성공지 상세 지금 그 얘기죠. 최명과 최이평을 보면은 최순작을 최균의 후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걸 연대를 검토해보면 안 맞아요. 틀린 얘기예요. 그리고 최명과 최이평이 문성공의 선조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전주 최씨 족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전주 최씨하고 혼인한 전주 이씨나 저 문춘공계 전주 최씨 그쪽 가문 족보에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상호군 최이평이 예, 문성공 최아의 아버지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이평이 문성공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는 걸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들은 모두 뿌리가 같고 다름이라든지 세대가 앞서고 뒤처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따져보지도 않은 채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가 누군가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보거나 들으면은 그것을 마치 큰 다행이기나 한 것처럼 여기면서, 그러니까 누가 좀 뭐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본다 이런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나열하여 섞어불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기록을 남긴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기록을 남긴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자기가 들은 대로만 적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 남들이 하는 말을 보고 그냥 그대로 적은 것, 그걸 보고 적은 사람이 잘못이다 말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믿는 거가 잘못이다 이런 얘기죠. 고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보첩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정부자의 가르침이 옳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는가. 이 정부자라는 것은 정호와 정의를 말하는 거니까, 성리학의 그 발판을 만든 분들이죠. 중국의 송나라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 윤리,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최세영의 견해는 지금까지 있는 그런 많은 기록은 대부분이 호사가들이 지어낸 얘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은 대부분이 호사가들이 잘못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렇게 검증도 되지 않은 조상을 족보에다가 내 조상이라고 적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말을 하는 것은 성리학 원리주의자인 그 노론 최세영의 주장이에요. 이분은 그 저기 사계 김장생의 제자예요. 송시열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 송시열하고 같이 김장생의 공부를 한 친구예요. 이전에 그 족보를 검토했던 최관 이분들은 그 뒤에 소론으로 뒤에 정립이 되죠. 소론으로 정립이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론 쪽으로 그 자리 잡은 최세영과 소론 쪽으로 자리 잡은 최관, 아직 이 족보를 검토할 때는 이게 확실하게 그 노론 소론이 나누어지기 직전이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지고 있는 과정이었죠. 요때지만 해도 이렇게 약간의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강의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런 노론인 최세영의 그 성리학 원리주의가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최세영이란 분이 그 노론으로서 성리학 원리주의를 고집했기 때문에 전주체시 족보가 이렇게 꾸며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강의보 서문의 세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강의보 서문을 읽어보면은 최세영은 그 고려사를 핵심 레퍼런스로 놓고 문헌들을 갖다가 비교 검증을 해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금성문인 소윤공 묘갈이다. 그런데 그 확실한 금성문인 그 소윤공 묘갈에 적힌 내용을 무시하고 세상에 떠도는 얘기를 동조해서 그거를 갖다가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